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세 아래 마치 꿈속에 들어선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숲이 있습니다. 하얀 빛깔 자랑하며 곧게 뻗은 자태를 뽐내는 자작나무 숲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저기 봐봐. 저 끝에.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다는 곳. 이제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죠?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냥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오직 이 정적 속에만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평화로움 속에. 소곤소곤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눈처럼 새하얀 숲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자작나무 이름은 왜 자작나무라고 지었냐면 나무를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유독 네. 많이 나요. 그 자작나무 껍데기는 이렇게 다른 나무처럼 두꺼운 게 아니고 초지장처럼 얇은 게 계속 한 20겹, 15개에서 20겹을 이렇게 돌려서 썼어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 껍데기로 만든 초가 화초기예요. 화초가 박힌 데가 그렇죠. 그거예요? 네,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해발 850m에서 만나는 순백의 세상.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숲은 일상에 찌든 사람들을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무슨 나무가 많아요? 하얀색 나무. 멋진 나무 이름도 지어주자고. 아,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어. 오, 이름 뭐라고 지어주고 싶은데, 나무들? 푸른 나무라고 하면 어때? 푸른 나무? 하얀 나무 아니고? 푸른 나무? 응. 푸른 나무로 이름 지어주고 싶어? 어. 푸르른 하늘과 맞닿은 새하얀 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자작나무 숲에 안겨 저마다의 추억을 그려가는 사람들. 마음 헛헛해지는 어느 날 이 숲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 가득한 백두대간의 숲. 이제 백두대간 속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의 설악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3시 55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 끝내고 4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은 소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신흥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마등령. 마등령이라는 그 조금 빡센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통과해가지고 공룡능선 우리가 희운각에서 일박하는 걸로 우리가 진행을 계획을 짰습니다. 안전산에 산악인들의 로망이라는 공룡능선에 도전한 산악 회원들. 아름다운 산행이 되니까 YB 안산 질산 행산 화이팅! 소문으로 듣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그런 산이라 그랬는데 아 진짜. 제 다리가 걱정됩니다. 헬기 안 부르면 다행이야. 산 좀 타보았다는 베테랑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최상급 공룡 능선 코스. 총 11.6km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한 번은 날씨 때문에 못 가고 한 번은 도전하러 왔는데 이 등산화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안 신던 거 신으니까 떨어져 나가서 못 가고 여기가 함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체력에 날씨, 운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오를 수 있답니다. 그런데 걱정이네. 내 거 스틱을 하나 줄까요? 스틱이요? 좋을 것 같다. 좀 힘이 붙일 텐데.
텐데. 저렇게 저 여기 스팅 하나 줄까요? 어? 아, 있으면 더 나은가요? 시작부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산행 초보 제작진이 문제였네요. 그럼 빌려주시면 여기만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대인 위협이 그렇게 다시 등정이 시작됐습니다. 급경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 공룡 능선은 쉽사리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깔딱 고개다.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등용 공룡 능선을 오르기 위해서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아, 예쁜다.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길이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산이 멋있다. 지금 해가 올라오는 것 같아. 멋지다. 드디어 해가 뜨고 설악의 속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상 새로운 맛이고 새로움의 시작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맑은 날에만 동해를 내다볼 수 있다는데 오늘은 운이 참 좋습니다. 이 맛에 산에 오르는 거겠죠. 감탄 절로 나는 비경으로 마음 든든히 채웠겠다. 본격적인 산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공룡으로 향하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팔부라고 이거 줄게. 스틱 주고. 어? 스틱 줘. 팔을 피해봐. 비켜봐. 팔부 상관없어. 팔부 미끄러져. 힘 미끄러니까. 그래요? 어렵게 오른 만큼 쾌감도 커지는 법. 팔부 막. 힘들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멋있다. 신화 비경입니다. 이런 비경이 어디 있나요? 저기 동쪽을 봐봐요. 지상에서 1000m가 넘는 설악 능선길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을 마주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시시각각 바뀌는 풍광에 지루할 틈 없습니다. 등반에 나선 지 벌써 5시간. 금강산, 아니 설악산도 식후경. 요기도 좀 하면서 재정비에 들어서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초간단 전투식량. 산에서는 뭐가 됐든 꿀맛입니다. 아니 불 안 떼고 먹을 수 있다는 그렇지. 게 이게 지금 대단한 거지. 가지고 나는 어떻게 찬물 가지고 할지. 근데 이런데 나와서 먹는 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드디어 공룡 능선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이렇게 비상대를 위해서 잠깐만. 여기는 지금 마등령 산골이고요. 정말 어려운 곳 지금 지나왔어요. 이제는 앞으로 비경을 저 구경하면서 여유껏 즐겨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코스니까 여태 고생한 것은 이제 보답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멋있는데 우리 갈 때가 거기가 더 멋있어요? 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 더 오히려 이쪽 코스는 코스대로. 드디어 공룡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태백산맥이 윤기하던 시절 치솟고 갈라진 자리는 오랜 시간 비와 바람이 갈고 닦아 공룡을 만들어냈습니다. 용트림을 하듯
기묘한 모양의 화강암 봉우리들. 기암괴석들을 오르고 내리며 5.1km를 가는 길. 공룡능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이 구간은 국내 등산 코스 중 가장 힘들기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항시 깔고 가는 거 앉아 간다는 거 알지? 옷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숨은 하나요? 깔고 가는 것보다. 잘. 아니야, 괜찮아요. 자. 그렇게 회장님 말대로 굉장히 깔고 가는 게 낫긴 낫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구간. 함께라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산에 가면은 이거 상당히 저기가 위험하잖아요. 더구나 야간 산행 같은 걸 하면 이런 곳에 혼자 다니면 너무 힘들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랫세상과 다른 설악의 날씨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이렇게 무려 5.1km 동안 급경사의 내리막과 오르막을 반복해야 한답니다. 거기는 먼저 올라가. 팔이 올라가. 아니, 더 팔을 좀 갈래나 모르겠다. 팔을 좀 더 올리고. 그렇지, 거기까지 올리고. 그렇지. 다시 왼발도 발 올려놓고 다시 올려. 왼발도 다시 놓고 그러고 오른발 올려.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오른발 올려놓고 왼발 다시 놓고. 아이고. 어딜 자꾸 못 가신다 그러시네.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거 춤춰도 되겠어. 3개나 탔다는 사람도 여기. 누가요? 이율이. 힘들 땐 잠시 쉬어가면 되지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에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잠시 쉬었다고 뒤처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등반 12시간째. 어느새 말은 사라지고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며 올라야 하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손꼽히는 절경을 보기 위한 길, 정말 쉽지 않네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내딛는 걸음에만 집중해서 오르다 보면 드디어 네 발로 기어서만 오를 수 있다는 마지막 관문에 도착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고역입니다. 고개가 마지막입니다. 힘들대봐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서 다리를 움직여 보지만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를 않고. 설상가상 바람까지 거세졌습니다. 네 발로. 그렇게 도착한 공룡의 머리. 이제 공룡 능선이 웅장한 자연으로 답할 시간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은 세찬 바람 속에 날아가고. 어깨에 가슴에 저마다 무겁게 지고 온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 좋아, 그대로 있어. 저 안 될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땅을 딛고 걸었던 시간.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었어요. 근데 정말 그 설악산 이렇게 아름다운 분 진짜 이번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좋고 너무 이런 데가 있나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 그러고 싶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완등해서 너무 기분 제일 자신이 수담.
이맛의 산에 오른 나죠.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